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 제시카입니다. 인간의 생물학적 성별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됩니다. 이건 보편적인 상식이죠. 유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체 구조와 생식기가 남녀가 다르게 성장하는데요. 제가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식에 반기를 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이른바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심리 실험을 시작합니다. 때는 1965년, 캐나다 위펙에서 한 쌍의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습니다. 형 브루스 피터 라이머, 그리고 동생 브라이언 라이머. 브루스와 브라이언이에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범하게 살줄 알았던 이 형제에게 생후 7개월 시점,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형인 브루스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포경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러던 중 담당 의사가 실수로 그의 성기를 태워버린 겁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전통적인 방식인 수술 칼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 전기 칼로 지지는 방식을 이용했던 겁니다. 근데 봉합하는 과정에서 전류가 흘렀고요. 거기에 성기 뿌리까지 다 타버린 거죠. 정말 끔찍한 의료 사고였습니다. 아이의 성기는 도저히 원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했어요. 이게 모양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남성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게 된 거죠.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래도 쉽게 포기할 순 없겠죠. 그래서 신라 같은 희망을 붙잡고 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유명한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다 하나 같아요. 완전하게 성기를 재건하는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중에 이 라이머 부부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저명한 의사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미국 볼티모어에 위치한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서 심리학자이자 젠더 과학자로 있던 존 머니 박사. 젠더 과학자요? 그러니까 성과학자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당시 그는 학계에서 좀 이단아 같은 존재였습니다. 꽤 파격적인 주장을 했는데, 머니 박사가 말하길, 어린이들 중에는 반음향, 그러니까 중성성을 가진 이들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그들의 성은 타고난 게 아니라 성장하면서 남녀 중 한쪽으로 결정된다는 이론이었죠. 즉, 성별이 양육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머니 박사를 딱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지적이었고, 또 확신에 가득 차 있었죠. 게다가 뭐 학계에선 평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이 배운 제 지식인의 주장이 라이머 부부에게는 정말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던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여 보는데, 머니 박사가 말하길, 원래는 남자였지만 그 기능을 잃게 된이 브루스를 지금부터라도 딸처럼 키우면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평생 여자로 살아가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렸을 적에 이제 너는 여자다라고 여자로 인식시키는 것 외에도 외과적인 수술과 호르몬 요법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머니 박사는 이 아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브루스는 성전환을 해야 한다라면서 부부를 설득시켰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부부 또한 흔들렸어요. 브루스가 성기가 없는 남성으로 자라나게 되면서 받게 될 상처가 두려웠던 겁니다. 차라리 어렸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부터 아예 여자로 성장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결국 부부는 결심합니다. 브루스의 이름을 브렌다로 바꿨고요. 딸로 키우기 시작한 거죠. 물론 이 모든 건 쌍둥이 자녀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습니다. 그렇게 브렌다가 된 브루스는 박사에 의해서 고환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또한 여성 생식기를 만드는 수술도 진행합니다. 과연 이 어른들의 결정이 옳았을까요?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박사는 실험을 계속 진행하게 되죠. 그리고 브렌다에게 여자 되기 훈련을 집중시켰습니다. 여자 되기 훈련?
여성 호르몬을 주기적으로 주입하는 건 당연했고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정신적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도대체 어떤 교육이었을까요? 머니 박사는 10살도 채 되지 않은 브렌다에게 여자로서의 의무,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임신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뭐 이론으로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분만하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심지어 쌍둥이 형제인 브라이언까지 끌어들여서 남녀의 성관계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이렇게 성적으로 역할이 다른 거야 라는 걸 가르쳐준다는 의도인데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머니 박사의 실험에서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그러니까 남자 동생 브라이언이 있다는 건 아주 완벽한 상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이 두 아이를 함께 만나면서 두 사람이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잘 자라나고 있는지를 지켜보았는데요. 문제는 정작 박사가 이 아이들에게 자행한 그 기이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겠죠. 어찌 보면 머니 박사한테는 이 브렌다가 자신의 이론을 증명해줄 아주 중요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를 여자로 키워내야 했어요. 그래서 거의 학대 수준의 치료가 지속됐죠. 심지어 이제 아이도 가고 싶지 않다,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거의 폭력에 가까운 화를 냈다고 해요. 이건 인간의 집착이 만들어낸 비극이 아닌가 싶은데 더 열받는 건 이와 동시에 머니 박사는 학계에 가서 내 실험이 지금 너무 성공적이다 라고 떠벌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발판으로 학계에서 꽤 이름 날린 학자로 군림하게 되죠. 그러면 실제로 그 실험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건 브루스 장사자만 아는 거 아닌가요? 브렌다로 자라고 있던 브루스는 어릴 때부터 정체성 혼란은 당연했고요. 극심한 불안과 우울감이 시달렸습니다. 브렌다가 좋아했던 건 군대 놀이나 칼싸움 같은 좀 과격한 놀이였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조용히 인형 놀이 또는 드레스 입기 같은 놀이를 하길 원했죠. 여자처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뭔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브렌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또 사회성을 배우면서 이 스트레스는 배가 됩니다. 우선 아이는 또래 여자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고 해요. 성향도 좀 다르고 여자치고는 브렌다가 좀 과격했기 때문이었죠. 또 반대로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도 어울리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냥 브렌다가 여자라는 이유로 끼워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브렌다는 남성과 여성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 들었던 겁니다. 중학생이 되었는데 또래 여자아이들이 사춘기에 접하면서 2차 성징이 오죠. 그러니까 외모가 점점 여성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브렌다는 고환도 없고 난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남성적인 생김새를 갖게 됩니다. 지금 이 보고 계신 사진, 여기선 아무리 아이가 머리가 길어도 확연히 좀 남자아이스럽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요. 생물학적으로 원래 남자였으니까요. 유전자가 일치하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 그 중에 한 명을 10년 이상 후천적인 교육과 양육으로 마침내 여성으로 바꾸길 성공했다던 머니 박사. 그는 사실 실험의 진짜 결과를 숨겨왔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알려질수록 더 불안했겠죠. 그리고 브렌다가 성장하면서 사실상 더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근데 이 케이스를 포기할 순 없어요. 왜냐면 자신의 명예와 이름이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예 브렌다를 더 완벽한 여성으로 만들어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 줄 아세요? 아직 10대인 어린아이에게 질 성형 수술을 강요하게 되죠. 브렌다에게는 이 모든 게 너무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박사가 호르몬 치료를 계속 하면서 이제 가슴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이 여자처럼 변하게 되죠. 아이가 잠시 헷갈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이 변하니까 아 그래 나는 여자인가? 하면서 여자로 인식하는 듯 했죠. 하지만 브렌다는 끝내 극심한 스트레스와 혼란으로 내부가 막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14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큰맘을 먹고 부모에게
한 번만 더 머니 박사를 만나야 한다면 나는 죽을 거다 라고 이제 분노를 쏟아내게 되죠. 라이머 부부도 그제서야 아이가 여자로서 행복하지 않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주 여성성에 대해서 반항적이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판단을 했고 어렵게 아이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브렌다가 14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원래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아이였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브렌다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주 의외였어요. 기쁨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추후에 인터뷰 때 이제 어떤 기분이었냐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라면서 스스로를 괴물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원래 남자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된 심정이었고 난 돌연변이가 아니고 미친 것도 아니었다. 브렌다는 이후에 머니 박사와의 만남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지어준 데이비드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삶이 훨씬 더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수술을 받게 됐고요. 다시 남성의 성을 바로잡기도 했죠. 물론 모양만 그렇게 재건을 했을 뿐 실제 남성으로서의 기능은 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 머니 박사의 호르몬 요법으로 이미 유방이 자라나 있었는데요. 다시 남성적인 외모를 갖기 위해서 몇 번의 수술을 거듭하면서 유방을 이제 제거하는 시간을 감내해야 했죠.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작 머니 박사는 브렌다가 겪어온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묵인했다는 거죠. 아예 브렌다가 실패한 케이스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라고 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요. 수많은 논문을 막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래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하면서 또 다른 제2의 브렌다들이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나중에는요, 동성애자들을 내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명목으로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머니 박사의 행위는 그러니까 브렌다가 저는 이제 여성이 아닙니다. 남자 데이비드로 살아갈게요 라고 선언한 이후에 17년간이나 계속됐습니다. 말도 안 되죠. 실패했는데도요. 어쨌든 다시 데이비드로 돌아와서 남자로서 살던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또 직업을 가지면서 인생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30대가 되던 때에 우연히 하와이 대학의 생물학자 밀턴 다이아몬드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이 쌍둥이 케이스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특히나 이 데이비드가 머니 박사와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들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해오던 참이었죠. 그래서 데이비드와 딱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여성성을 버리고 원래인 남자로 살고 있네? 박사의 말과 다르잖아? 그러면서 머니 박사는 근데 지금까지도 저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 라는 진실을 말해주게 됩니다. 부작용도 은폐했고 또 브렌다는 아주 성공적인 성전환 사례로 사실 포장을 해서 학계에다가 보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데이비드가 분노에 휩싸이게 되죠. 1997년 3월, 데이비드는 소아 청소년 의학 연구소에 브렌다 라이머라는 여성이 겪어야 했던 자신의 어릴 적 여성이 겪어야 했던 그 끔찍한 스토리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 폭로는 즉각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게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구한 삶을 담은 자서전도 발간합니다. 이 책에서는 성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을 짓밟는 행위가 얼마나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 정말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머니 박사의 이론이 실패작이다 라고 낙인 찍히면서 그는 몰락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죠. 참고로 그나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심리학 실험들이 윤리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점이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데이비드, 그는 폭로 이후에도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지우지 못한 그 트라우마, 그리고 많은 호르몬 치료와 수술로 인해서 몸이 이미 상당히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 상태로 연애나 결혼이 순탄치 않겠죠. 급기야 우울증에 빠지면서 끝내 자살 시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행히도 1990년에 미혼모 제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긴 했지만 여기서 예기치 못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바로 쌍둥이 동생 브라이언이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한 건데요. 사실 지금껏 동생 또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나로 생각했던 쌍둥이 형제가 사실은 남자였다. 게다가 그런 형제와 어린 시절 강제로 성행위까지 흉내냈었다라는 건 차마 극복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 여파였는진 모르지만 결국 그는 조현병을 진단받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는 항우울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데이비드는 동생의 죽음 이후에 몹시 괴로워했고요. 시간이 지나 2004년 5월, 데이비드는 갑작스럽게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마트 주차장에서 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되죠. 그의 나이 39이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죠. 자, 이렇게 라이머 형제의 인생을 완전히 망친 가해자 존 머니 박사는 늙고 나서야 내 실험이 좀 실패한 것 같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라이머 형제를 비롯해서 자신의 실험이 낳은 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사과의 말은 하지 않았죠. 인간의 탈을 쓴 악마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요? 악마가 지금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가 무작정 펼쳤던 이 악마의 실험, 이건 20세기의 최악의 가짜 논문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세기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이기적인 실험의 희생양이 되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떠난 데이비드, 그리고 그의 쌍둥이 형제 브라이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